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영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 아티스트입니다. 여자는 술집에서 한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그의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려고 따라간 여자는 얼마 안돼 본인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방 안에는 다른 또한 명의 남자가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영국의 더들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들리는 버밍엄에서 약 13km 떨어진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카운티에 인구가 약 8만 명이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은 오래된 마을로 18세기의 소형 무역 도시이기도 하였습니다. 1776년 더들리 근처에 다양한 운하가 개통되었으며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이곳의 운하는 그 당시 중요한 물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블랙컨트리 박물관에서 구시가지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이 도시는 예상과 다르게 범죄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2021년에만 5,705건의 형사사건이 이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웨스트 미들랜드 카운티에서 세 번째로 범죄율이 높은 아주 위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줄리아가 바로 이 위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줄리아 라우스는 더들리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스태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줄리아는 스태퍼드 대학에 입학하여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동안 일레인 히기슨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같은 취미로 바로 친한 친구가 되었고 결국 연인이 되어 20년 가까이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가끔씩은 다투기도 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항상 견고하고 애틋했습니다. 평상시 줄리아는 쇼핑하고 미술관을 방문하며 콘서트에 가는 걸 즐겼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 친구를 만나 함께 술집에 가는 것도 즐겼습니다. 친구들은 줄리아가 매우 외향적이고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며 얼굴에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에 42세가 된 줄리아와 일레이는 향초 외 수공예 소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작은 가게를 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줄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2019년 5월 11일 토요일, 줄리아와 일레이는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울버햄튼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함께 쇼핑하고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며 주말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되자 일레이는 와인을 많이 마셔 피곤하다고 하며 먼저 집에 가서 쉬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술을 잘 마시는 줄리아는 술집에 남아 더 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레인은 그녀의 제안에 동의하고 일레인이 먼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일레인은 술에 취해 있었지만 줄리아가 걱정돼 그녀와 계속 연락을 취했습니다. 줄리아는 일레인에게 술기운에 버스를 잘못 탔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버밍엄에 가려고 했지만 더들리로 가는 차를 잘못 탔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괜찮다고 하며 어쨌든 본인이 더들리에 살고 있으니 주변 환경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줄리아는 바로 차를 갈아타 버밍엄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동네 보틀앤코크라는 술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일레인에게 그곳에서 술을 몇잔더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몇 통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전화통화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녁 11시쯤 기진맥진한 일레이는 줄리아에게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바로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아침 술이 깬 일레이는 여자친구가 밤새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을 알고 깜짝 놀라 바로 줄리아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줄리아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레이는 무언가 잘못됐다고 느끼며 줄리아를 찾기 위해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해 보았지만 다들 줄리아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레인과 줄리아의 가족은 거의 이틀 동안 더들린 근처에서 줄리아를 찾지 못하여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우선 줄리아가 마지막으로 나타난 술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은 비교적 작은 술집이어서 평상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날 술집에 CCTV를 통하여
줄리아가 저녁 8시 4분경에 술집에 들어간 걸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녁 11시 52분이 될때 이미 만취한 줄리아는 꽤 뚱뚱해 보이는 남자와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남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등불에 가려져 그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줄리아는 남자의 문신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그녀는 남자의 문신을 보려고 그의 지퍼를 풀기도 하였습니다. 그 남자도 개의치 않아 하며 소매를 걷어붙여 팔뚝에 있는 문신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술집이 영업을 종료할 때까지 술을 마시며 신나게 수다를 떨었습니다. 새벽 2시경, 당시 여러 목격자들은 줄리아와 남성이 즐겁게 대화를 나눴으며 술집 운영이 끝난 후두 사람이 함께 택시를 타고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 남자는 경찰의 유력한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CCTV에서 남성의 얼굴 사진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영상이 너무 흐릿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남자의 팔뚝에 있던 문신이 중요한 단서가 되어 추후 사건 수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줄리아와 피의자의 정보를 텔레비전과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대중에게 단서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1일 후 2019년 5월 22일에 경찰은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쇼핑센터의 경비원이 경찰에 전화하여 커피숍 앞에서 수상한 두 남자를 발견했다고 하며 그중 네이선이라는 남자가 경찰이 찾고 있는 용의자와 매우 유사하다고 하였습니다. 몇분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네이선과 그의 남자친구 데이비드는 문이 닫힌 커피숍 앞에 서서 방금 경찰에 신고한 경비원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We're looking for a We're female missing person. Female It's been missing, missing for person. about 11 days. Okay. We've got Peter on CCTV with someone that matches your description with her. So we just want to get some details from her. 11 just, days. She's been missing for 11 days. So obviously we need to find her. Okay. And because you look like the you person look... we've seen on CCTV, we just oh, yeah, want to get some details That's fine. off you. All right. I'll probably chop all my hair off. 경찰의 신문에 네이선은 자신이 경찰이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며 용의자와도 전혀 다르게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만약 본인이 용의자라면 경찰이 찾지 못하도록 머리와 수염을 전부 밀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아름다운 문신은 그를 배신하였습니다. 경찰은 술집의 CCTV를 통하여 네이선이 그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줄리아의 실종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며 네이선과 데이비드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경찰 신문에 두 사람 모두 줄리아를 모른다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제공한 CCTV 영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네이선은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그는 줄리아와 술을 마신 적이 있지만 나중에 헤어졌기 때문에 그후 줄리아가 어디로 갔는지는 그도 모른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네이선이 거짓말 중이라는 걸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사에 따르면 네이선은 분명히 연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네이선 앨리스는 1990년 5월 21일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그의 옆에 서 있던 남자는 25세였던 그의 남자친구 데이비드 리글리였습니다. 그는 환경보호를 위해 코를 닦은 휴지를 주머니에 넣는 고집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데이비드와 네이선은 사귄 지 이미 9년이 되었으며 그 당시 16세였던 데이비드가 데이트 앱을 통해 21세였던 네이선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네이선은 전과가 없었지만 경찰은 여성을 여러 번 스토킹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이선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다 CW라는 여성이 경찰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녀는 15살이던 2007년에 네이선에게 나쁜 짓을 당했었다고 진술하며 네이선과 사귀고 있는 동안 억압을 심하게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네이선은 변태적인 성적 취향이 있어 공포에 떠는 순간이 많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이 저녁에 산책할 때도 네이스는 그냥 산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냥할 준비하는 사람처럼 밧줄과 도구를 들고 검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네이선에게 여러 차례 몹쓸 짓을 당한 소녀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경찰은 네이선의 진료 기록을 통해 CW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네이선의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양성애자이며 자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신과에 여러 번 방문하여 본인의 변태적인 욕망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 속의 일부 줄거리를 현실에서 실행하는 걸 상상하였습니다. 그는 조디악 킬러와 제프리 다머를 추앙하고 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범죄 수사도 공부했으며 경찰의 현장 법의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을 가장 놀라게 한 건 네이선의 아파트를 수색할 때 문에 들어서자마자 처키 인형이 놓여 있었으며 책장에는 전부 공포 관련 책이 있었습니다. 도살자부터 조디악, 아이스맨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호러 인형과 여러 종류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네이슨의 아파트는 공포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네이선의 소파와 카펫은 전부 새로 구매한 것이며 카펫을 들자마자 말라버린 붉은 자국이 보였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 그 흔적에서 추출한 DNA가 줄리아의 DNA와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네이슨의 집에서 발견된 다른 도구와 결합하여 경찰은 줄리아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5월 12일 줄리아가 실종된 다음 날에 네이선과 데이비드가 운하를 따라 여러 차례 걷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걷는 모습이 아주 수상해 보였습니다. 경찰의 질문에 네이선과 데이비드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도 설명하기 싫어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수색구조대를 파견하여 운하 인근을 대규모로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감시 영상에서 5월 16일 줄리아가 사라진 지 5일이 지난 날에 네이선과 데이비드가 쓰레기장을 방문한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카펫과 소파를 쓰레기장에 던져버렸습니다. 경찰은 그 쓰레기장을 뒤집을 정도로 수색하다가 결국 매우 운이 좋게 버려진 카펫과 소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DNA 감시 결과 그 위의 흔적이 바로 실종된 줄리아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사건을 조사할 때 네이슨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아들이 사건 발생 이후 그녀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허락을 받고 그녀의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네이슨의 어머니의 뒷마당에서 소각로를 발견했는데 안에는 완전히 태우지 못한 옷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옷 위에 DNA를 통하여 줄리아의 옷이라는 걸 확인하고 줄리아는 이미 숨졌으며 범인은 바로 네이선과 데이비드라는 걸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경찰에게 남은 가장 큰 문제는 줄리아의 신체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 앞에서 네이선과 데이비드는 여전히 자신들이 범인이 아니라고 하여 줄리아의 위치를 자백하는 것이 더욱 불가능했습니다. CCTV 속 비닐봉지에 따라 경찰은 줄리아가 아파트 근처에서 방치된 것으로 추측하여 경찰은 각 부서의 인력을 소집하여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네이선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미션 드라이브에 있는데 주변에는 더들리 누나와 정글이 있어 수색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넘는 수색 기간에도 경찰은 운하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주변 정글을 수색하여 마침내 줄리아가 실종된 지 47일 만에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색견은 아파트 근처 숲에서 아주 잘 밀봉된 검정색 쓰레기 봉투 몇 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봉지를 열어 토막된 줄리아의 일부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경찰은 인근 초등학교의 뒷마당과 철로 인근의 잔디밭에서 비닐봉지 여러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은 모든 증거와 CCTV를 통하여 사건 당일 저녁에 술을 마신 줄리아와 네이선이 새벽 2시쯤 택시를 타고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방 안을 들어서자 줄리아는 25세의 데이비드도 집에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바로 현장을 떠나려고 했지만 두 사람에게 제압을 당한 걸 확인하였습니다. 심리적 자질이 뛰어난 네이슨은 사건 이튿날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기분 좋게 다시 술집으로 갔습니다. 2020년 10월 검찰은 네이선과 데이비드를 특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네이선이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에 정신과 치료를 4회나 받았으며
심리적 문제가 있었다고 하며 범행 당시 네이스는 자기 행동을 자제할 수 없었으며 처형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정에서 네이선은 본인이 술집을 나온 후 줄리아를 아파트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조금 더 마시려고 했는데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술에 취한 줄리아는 그들을 때리기 시작하였으며 네이선은 자기 방어를 위해 할 수 없이 반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정신병이 갑자기 발작하여 그의 머릿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를 인도하여 몹쓸 짓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도무지 멈출 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줄리아는 술에 취해 미끄러져서 숨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는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감히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은 줄리아가 아파트에 도착하기 전에 의식을 잃었고 또 42세의 나이에 건장한 두 청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 달이 넘는 긴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마침내 네이선과 데이비드의 특급상해죄의 유죄를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CW의 사건을 더해 판사는 마침내 네이선에게 종신형과 30년 가석방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공범이었기 때문에 종신형과 19년간 가석방 금지를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줄리아의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점은 네이선과 데이비드가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의 신장을 어떻게 처리했냐는 것입니다. 경찰은 현재까지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경찰도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네이선이 그날 밤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술집에서 줄리아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술과 불법 약품으로 자신을 영화 속 인물로 상상하여 줄리아를 인형으로 만들어 집에 장식품으로 두려고 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네이선이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 질투심에 네이선과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네이선이 술에서 깨어난 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곤 데이비드와 같이 숨진 줄리아를 바로 처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네이선이 조금 더 대담하고 미쳤었다면 분해된 줄리아는 지금쯤 집안의 장식품으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줄리아가 아파트에 들어간 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네이선과 데이비드가 바로 잡히지 않았으면 네이선은 분명 다른 사람을 찾아 완벽한 예술 작품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와 데이비드가 줄리아의 잃어버린 장기를 음식으로 복용했다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혼자 술집에 가게 되면 줄리아를 떠올리며 본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